첫 번째 주요 출전 선수입니다. 바로 브리온 앤슬리입니다. 두 번이나 클래식 피지크 미스터 올림피아 챔피언을 차지했지만 2019년에 크리스 범스테드에게 왕좌를 내주게 됩니다. 또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가 그가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의 마지막 올림피아 도전이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체급전이라는 클래식 피지크 종목 특성상 완성도를 완벽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 범스테드에게 패배했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브리온 앤슬리가 2019년 때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 범스테드에게 또다시 패하게 된다면 브리온 앤슬리가 클래식 피지크가 아닌 일리 바디빌딩으로 도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브리온 앤슬리를 쭉 지켜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 완성도 높은 모습으로 체급에서 더 이상 더 나아질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가져오는 브리온 앤슬리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보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요 출전자는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브리온 앤슬리를 꺾으면서 올림피아 챔피언이 된 크리스 범스테드입니다. 95년생의 이 바디빌더는 마치 클래식 피지크란 종목이 크리스 범스테드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종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클래식한 라인은 물론 바디빌더로서 부족한 부분이 없을 정도로 완성도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크리스 범스테드에게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브리온 앤슬리에게 바디빌더로서는 부족한 결점이 많다는 의견들을 완전히 묵살시킬 정도로 완벽한 다이어트의 강도와 발전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렇기에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다시 한번 올림피아 타이틀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문제되어지던 후면에서의 등 근육의 너비감과 이두 근육의 솟아오름이 많이 보완된 크리스 범스테드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브리온 앤슬리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또다시 크리스 범스테드에게 패배하고 212 바디빌딩으로 전향하게 된다면 클래식 피지크란 종목 자체에 흥미를 많은 사람들이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크리스 범스테드를 과연 상대할 수 있는 대항마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린 나이에 이미 모든 면들을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 채워나가는 크리스 범스테드입니다. 다음 주요 출전 선수는 바로 알렉스 캄보네로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시신경이 다쳤기 때문에 고개를 비틀어야지만 앞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놀드 클래식에서 우승하면서 강력한 탑3 후보로 급부상한 선수입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와 4위를 각각 기록한 조지 피터슨과 키온 피얼슨이 212 바디빌딩으로 전향을 했고 브렌치 첸이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나올지 미지수인 상황에서 알렉스 캄보네로야말로 탑3에서 경쟁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수입니다. 이렇게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 좋은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알렉스 캄보네로 그 역시 212 바디빌더 출신이었습니다. 사실상 브리온 앤슬리와 크리스 범스테드의 2파전만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알렉스 캄보네로가 그들을 위협할 만큼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와서 경쟁에 재미를 더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에 시작을 알렸던 템파 프로에서 우승을 한 디온 트레이 캠벨 선수입니다. 약한 라인업에서 우승을 했다고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선수입니다. 물론 올림피아 탑 컨텐더들이 지니고 있는 등 근육의 두께감이나 다이어트의 강도를 동시에 뽑아낼 수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체형적으로도 심미성을 갖추면서 하체 근육의 완성도가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30명가량이 나오는 클래식 피지크 디비전에서 탑10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뉴욕 프로를 우승한 로건 프랭클린입니다. 맨즈 피지크 선수였다가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한 것이 그의 커리어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쉐입이면 쉐입, 맨즈 피지크 선수 출신답지 않은 두꺼운 하체 사이즈와 세퍼레이션이 굉장히 인상적인 선수입니다. 1970년대 바디빌더들을 연상케하는 체형과 포징, 얼굴, 분위기까지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탑10 자리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소개한 디온 트레이 캠벨 선수에게 템파 프로에서 패배를 했지만 뉴욕 프로에서 보여주었던 다이어트의 강도는 템파 프로 그 이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등 근육의 너비감과 팔 근육의 사이즈 등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선수이지만 체형적으로 너무나 좋은 체형을 타고난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을 더욱더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그랑프리를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한 대한민국의 함서진 선수입니다. 국내에서 바디빌더로서도 많은 팬을 보유한 선수이지만 2018년 클래식 피지크로 프로카드를 획득한 뒤에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 이번 2020년 시즌에는 터질 듯한 근육의 볼륨감과 날카로운 다이어트의 강도를 동시에 가져와서 완벽한 모습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모든 것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몬스터짐 프로에서 보여주었던 모습보다 더 날이 선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오른 아시아 그랑프리에서 확실히 그 볼륨감이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키가 크면서도 클래식한 라인들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즐비한 2020년 클래식 피지크 라인업에서 함서진 선수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아시아 그랑프리 때 보여준 완성도 높은 다이어트의 강도와 볼륨감을 동시에 가져와야 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클래식 피지크란 종목이 생기고 2016년도에 최초의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데니 에스터가 오랜만에 복귀를 합니다. 흡사 1970년대 바디빌더 아놀드 슈왈제너거의 훈련 파트너로도 잘 알려진 에드 코니를 연상케 하는 외모와 함께 단신의 바디빌더이지만 완성도 높은 꽉 찬 모습과 클래식한 라인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강자입니다. 물론 초대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그 이후의 모습들은 좋지 않은 행보를 보였지만 데니 에스터가 아직까지 노장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한 발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나긴 오프시즌이 데니 에스터가 더 나은 성적을 올림피아에서 발휘할 수 있을 좋은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가장 판정을 억울하게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그의 순위가 더 나았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데이비드 호프만입니다. 기존에는 바디빌더로서 프로카드를 딴 선수인데요. 하체 사이즈를 키우지 못해 클래식 피지크로 전향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날이 선 다이어트의 강도와 함께 클래식한 라인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분명히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10에 진입할 수 있는 상위권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탑5 선수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단점이 없는 것 그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호프만이 1년간의 비시즌 동안 어떤 것을 보완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몬스터짐 프로를 우승하고 진출한 대한민국의 송재필 선수입니다. 전통 바디빌더 출신답게 날이 선 컨디셔닝과 빈틈없는 근육의 모양으로 정말 약점을 찾아보기 힘든 선수입니다. 그의 이러한 완성도 높은 모습이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한 큰 키와 클래식한 라인을 동시에 갖춘 선수들을 상대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을지가 초유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큰 키와 클래식한 라인을 동시에 갖춘 선수 중에 한 명인 브리안 존슨입니다. 시카고 프로를 우승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진출하게 된 선수입니다. 큰 키에 넓은 프레임, 시원하게 뻗은 긴 팔과 다리를 가득 채운 근육의 볼륨감과 함께 이번 시카고 프로에서는 다이어트의 강도마저 100%로 가져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완성도를 논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브리안 존슨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올림피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코리아 그랑프리를 우승하고 미스터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출전권을 따냈지만 아쉽게도 2020년 시즌에는 올림피아에 출전하지 않을 계획인 박명호 선수입니다. 정말 완성도 높은 다이어트의 강도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수이고 이번 2020년 시즌에는 클래식한 라인까지 장착을 하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보디빌딩 팬으로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부문에서 대한민국 선수를 3명이나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올랐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박명호 선수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시즌에도 박명호 선수가 이처럼 훌륭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면 많은 보디빌딩 팬들이 박명호 선수를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피지크란 종목이 생기면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아라시 라바입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우승 후보에서 멀어지더니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8위라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더 이상 기대를 해볼 수 없는 선수인 이유는 체급 대비 이미 완성도 높은 근육의 모양과 다이어트의 강도를 계속해서 가져오는 선수이지만 지속적으로 성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클래식 피지크란 종목에서 더 이상 찾지 않는 몸이라는 뜻을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올림피아 이후에 열렸던 2019년 리지온 스포츠 페스트에서 클래식 피지크 부문 우승을 하면서 올림피아로 갈 수 있는 퀄리파이어를 획득했지만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화려한 포징으로 대한민국 보디빌딩 팬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테렌스 러핀입니다.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뛰지 않았지만 2020년 3월에 열렸던 아놀드 클래식에서 월등히 발전한 모습으로 스티브 러우리스를 제끼고 2위라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상체 근육의 볼륨감도 너무 적고 심지어는 브리온 앤슬리의 하위 호환 버전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굴욕적인 별명을 갖기도 했지만 테렌스 러핀의 2020년 시즌은 그전까지의 테렌스 러핀을 상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체 볼륨감이 그의 약점이 과연 맞았었나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미 거대해진 상체 사이즈와 함께 2020년도에 그전까지 보여주었던
다이어트의 강도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면 조지 피터슨과 키온 피얼슨이 없는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3의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70cm 안팎의 작은 키의 선수이지만 완성도 높은 근육의 모양과 다이어트의 강도, 클래식한 라인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절대 얕잡아봐선 안 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의 웨슬리 비저입니다. 2019년 루마니아 프로에서 클래식 피지크 부분 우승을 하면서 미스터 올림피아로 퀄리파이드 됩니다. 짧고 굵은 허리를 타고났지만 넓은 전면 광배근으로 인해서 그의 약점을 완전히 무마시킬 정도의 클래식한 라인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전까지 약점으로 여겨졌던 하체 사이즈가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도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포텐셜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9년 올림피아 이후에 열렸던 루마니아 프로에서 보여주었던 웨슬리 비저의 포텐셜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이어트의 강도면 강도, 더 넓어진 광배근으로 인해서 그의 굵은 허리는 이제 더 이상 단점으로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추가로 이제 정말 그의 하체는 더 이상의 약점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강자들이 많은 미스터 올림피아이지만 웨슬리 비저가 보여줄 수 있는 무기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7위를 기록했던 데니 이오난 선수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탑10을 기록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클래식한 라인은 조금 부족할 순 있지만 완성도 높은 근육의 모양과 다이어트의 강도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선수입니다. 프로쇼에서 특별한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는 선수이지만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이렇게 7위라는 반전의 성적을 기록한 선수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부터 4위까지 했던 선수가 212 바디빌딩으로 전향을 하고 5위였던 선수의 출전이 불명확한 가운데 데니 요난 선수가 탑5 안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클래식 피지크 부문 주요 출전자 명단을 소개해드렸던 트레인 포이링의 특보였습니다.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 라이브 중계를 진행할 예정이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